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강변의 법률사무소.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예비후보,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중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도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한 이 남성을 어제 입건했는데요. 오늘은 원희룡 후보 폭행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제였죠. 14일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도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요. 사실관계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죠. 네,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와 건설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였는데, 이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모 씨가 이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제주 2공항 건설을 찬성한다, 뭐 이런 이유로 폭행을 한 거죠. 예, 이 원희룡 후보는 이제 전 제주지사로서 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분이고요. 예. 이 김 씨는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될 경우에 자신의 집이 수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네.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 오래 전부터도 이 김 씨는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예. 지난해 10월에는 42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단식할 당시에 원희룡 지사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단식을 조롱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건 맞습니까? 김 씨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42일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중에 13일째에 이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김 씨를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직 기운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말을 했었고, 이 당시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표현 때문에 단식을 조롱하는 거냐고 크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원희룡 지사는 그 후에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어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러 단식하는 분의 텐트에 건강이 걱정이 돼서 찾아간 입장에서 무슨 조롱을 하고 비아냥대고 할 일이 있냐, 예.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강하게 여러 주장을 하시길래 굉장히 뜻밖이었다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폭행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행 사건이 형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이라는 이 선거 현장의 장소에서 후보에 대하여 일어난 범행이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를 보면은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2조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으로서 선거 구역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거 일시나 방법, 그리고 선거 장소나 선거 운동, 선거인, 선거 후보자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원희룡 후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경찰은 이 김 씨가 이 공직선거법상 이 언론기관 토론회, 연설회장에서의 소란 행위 등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 휴대죄 등 4개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먼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장소, 대담 장소 또는 대담회장, 이 토론회장에서 폭행이나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 공선법 8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김 씨가 공개적인 장소였던 토론회장에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저촉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이 237조에서는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폭행, 협박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에 규정된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이나 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의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부하에서 행동을 같이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형량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이런 단순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법보다 우선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습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는 그럼 형법이 적용되겠군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그리고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 혐의를 받고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선거 장소에서의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똑같은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그 선거를 위한 토론회 등의 장소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것은 어떤 이런 단순한 그 개인에 대한 폭행이기 이전에 우리 전체적인 선거 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이제 공직선거법을 만든 그런 입법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이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형법보다 먼저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형량 자체도 형법보다 높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SNS를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폭행한 그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예. 이 반의사 불벌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야만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 형법상 단순 폭행은 이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인 원희룡 후보가 이 폭행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합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처벌 자체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폭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자, 강변의 법률사무소 오늘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